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미래에셋 측에서 새 식구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안 놓이셨는지 2부에는 야당 대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렇게 지구께 장난치시는 분이죠. 그런데 아주 그냥 알짜 소식들을 들고 오시는 미래에셋 증권의 김철중 선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여전히 그 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 살을 빼야 되는데 아직 못 뺐네요.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장난삼아 그 말씀 드렸는데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네. 주제가 가장 또 핫하고 저도 요즘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바로 배터리 산업입니다. 네네. 배터리 산업 뭐 정해진 미래고 앞으로는 정말 두근두근한 가슴으로 기다리고는 있는데 네. 뭐 이상한 소식들도 많고 뭐 그다음에 뭐 소송에다가 뭐 주가도 흐름이 작년 같지는 않고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좀 짚어주셔야죠. 어느 거부터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고서를 작성한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셨듯이 추세적으로 중장기로 우상향을 할 산업이지만 네. 그 중간중간에 조정이 항상 있었고 그 조정이 끝나고 나서 어떤 지표를 따라서 이 주가들이 움직이냐를 제가 차트를 여러 개를 좀 그려보고 중장기 관점에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키차트로 보여드릴 차트는요. 사실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차트입니다. 네. 이게 지금 검은색 선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라는 지표예요. 그래서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순수 전기차랑 PHEV가 어느 정도 팔리는지를 보여주는 침투율이고요. 네. 제가 이제 대표적인 한국 배터리 업체인 삼성 SDI와 오른쪽에 있는 CATL 네. 중국 배터리 업체와 주가를 이제 동행성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그렸는데 중간에 보시면 엄청 큰 조정들이 사실 있었어요. 네. 네, 그 전에 제가 6월 달에 나왔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금리랑 크게 상관없이 주가의 방향성은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또 데이터 포인트 항상 오면 말씀드려서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를 예측을 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들에 제가 지금 차트에 적어 놓은 건 이제 8월부터는 침투율이 오히려 더 급하게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이제 적어봤는데 저거 너무 세미나처럼 진행을 하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요 근래 아주 단기적인 어떤 트렌드보다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번 산업을 볼 수 있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네네. 저 항상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아까 실시간 댓글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감사하네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제목에도 적었듯이 네. 결론은 공급단의 리스크. 다시 말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장 문들 닫았었잖아요. 네. 그런 공급 리스크. 그 다음에 올해는 자동차용 반도체 때문에 또 이제 생산을 많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단의 리스크가 주가의 추세 하락을 유발한 적은 없다. 단기 조정 끝에 다시 주가를 우상향하게 만드는 건 결국 수요고 지금 수요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업황이 얼마나 더 타이트해져 가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투자에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숫자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제가 6월 달에 나왔을 때보다 상향 조정이 더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차트 지금 보시는 그림에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21년 연간 전기차 판매 예상치예요. 예. 그래서 1월 달에 예상했던 게 460만 대 정도가 팔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1분기 지나고 난 4월 달에 까보니까 1분기가 너무 많이 팔려서 연간 추정치를 57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2분기가 끝난 7월 달에 610만 대로 한 번 더 상향 조정하고요. 한 달 지난 8월 중순에 640만 대로 한 번 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월 단위로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생각보다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 숫자들을 좀 머리에 가지고 계시는 게 투자에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숫자들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1월 달에 그 모든 배터리 업체,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사업 계획을 짜잖아요. 네. 그럼 올해 전체 수요가 몇 대 정도일지를 예상하고 공장을 준비하고 공급량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근데 그런 추정치들이 지금 월 단위로 갈수록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공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황이 훨씬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판매 예상치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함수로 보는 침투율은 더 상향 조정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오늘 테슬라 관심들 많으실 거예요. 네.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중국 판매 데이터가 나왔고요. 중국 판매 데이터가 8월 데이터 굉장히 좋게 나왔고, 8월 중국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건 유럽의 모델 Y 판매입니다. 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 9월달 노르웨이에 있는 모델 Y 판매량을 체크하고 들어왔는데 다른 모델 대비해서 10배 이상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반기 내내 테슬라 수출 데이터를 봤었는데 그 네. 수출됐던 모델 Y가 이제 실제로 고객들한테 인도되면서 딜리버리 숫자가 8월 정확하게 8월 23일부터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 Y라는 이제 메가 모델이 전체 수요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럽 판매도 앞으로 조금 테슬라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미국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 논의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같은 거 계속 체크해 보면 이제 논의는 계속 재점화되는데 아직 지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도 이제 앞으로 이런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한 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조금 시장 의견이랑 다른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 생각은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기차의 절대 판매량에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영향을 크게 주는 건 디젤과 네. 가솔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반도체가 범용 반도체가 부족하게 되면요. 네.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같이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네. 어떤 거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해지는데. 그렇네요. 부품을 하나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다 끼울까. 네. 전기차를 네. 한 대 더 생산할 건지 네. 아이오닉5를 생산할 건지 그렇죠. 아니면 소나타 디젤을 생산할 건지를 그렇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네. 각국의 정부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네. 수요가 훨씬 좋아요. 전기차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글로벌 OEM들은 한 대라도 더 팔아야 돼요. 테슬라가 너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한 대라도 더 팔면서 예. 이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기차 지금 예약하시면 되게 나중에 있다 받으세요. 네, 훨씬 더 길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숫자로 체크는 못했지만 소나타 디젤이 예를 들어서 2개월 기다려서 받는 차고 예. 전기차가 6개월이면 이 취소의 네. 비율은 전기차가 훨씬 낮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글로벌 OEM들이 반도체가 부족해지면 오히려 내연기관 생산량을 줄이고 전기차 생산량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 이제 왼쪽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침투율 8월 데이터 저번 주에 나온 데이터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YOY나 MOM으로 그러니까 전달 대비나 작년 8월 대비해서 침투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여기서 들어오기 전에 나온 중국 8월 데이터도요. 지금 8월 달 침투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이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빠지고요. 전기차는 그래도 성장률이 계속 좋기 때문에 이런 침투율 상승 속도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 발간할 때까지는 중국 데이터가 안 나왔어서 제가 네. BYD 차트를만 넣어놨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오늘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소매 판매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시장 15% YOY 빠졌는데요. 네. 전기차가 NEV라고 하는 친환경차는 YOY로 168% 정도 성장을 하면서 침투율이 급격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침투율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제 중장기로 이 섹터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차트가 제가 처음 보였던 차트가 중요하다고 보고 네.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침투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너무 좀 침투율이 둔화되는 모습이면 좀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 침투율은 오히려 연말까지 굉장히 급한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전기차 침투율에 이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물론 소비자들의 트렌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각 국가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패턴이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보조금 추세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작년 6월 달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예. 가장 먼저 지급했던 지역이 유럽 지역에서 유럽.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했고요. 네. 일부 국가들은 그 기한이 끝나서 전기차에 주던 보조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스웨덴,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이제 하반기 넘어오면서 보조금이 좀 줄어서 조금 이제 성격이 달라지고 있긴 해요. 예. 이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아직 거의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아직 보조금 법안이 통과가 그렇죠. 안 됐고요. 예. 예, 안 됐고 계속 이제 의회에서 논의되는 구간이고요. 제가 이제 하반기나 내년 그림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인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요. 네. 저희가 중국, 유럽, 미국, 북미를 제일 크게 보고 네. 나머지를 다 기타로 묶어버리거든요. 근데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땐 기타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중국만큼 예. 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타 국가들의 정부들의 정책 방향성도 지금 갑자기 내연기관에 우호적인 건 못 줘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안 줬던 국가들에서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지급을 7월 달부터 한 게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이거든요. 네. 제 오른쪽 밑에 7월 달부터 지급을 했는데 이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맨 오른쪽 밑에가 뉴질랜드 전기차 월별 판매 추이입니다. 아직 절대 판매량은 좀 낮아요. 네. 뭐 천몇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예.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이제 이 보조금 효과들이 기타 시장에서도 MOM으로 전달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수요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이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타 국가들의 보조금 지급 시점 이런 것도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는 제가 마지막 기사 체크했을 때는 9월 달에 지급을 하는 걸로 제가 봤고요. 네. 여기 들어 오기 직전에 제가 이제 제 채널 통해서 올려드린 거 인도에서도 보조금 지급이 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기타 국가들의 전기차 침투율 성장 이런 국가들 대부분 전기차 침투율이 0.7%대 0.6%대거든요. 이런 국가들이 보조금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이제 수요 증가가 본격화되는 구간이 올해 연말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주제가 배터리지만 네?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니까요. 전반적인 추세는 봤는데 자, 그래서 이런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정작 배터리에 대한 비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서 통해서 좀 키표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표를 네.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배터리 발주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1년 연간으로요. 한 160조 원 정도의 배터리 프로젝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연초부터 네. 되어 있었고 지금 제가 오른쪽에 완료라고 표시한 배터리 프로젝트들이 4건 정도 되는데 네. 이 4건 정도가 합쳐서 40조 원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딜레이 되는 거를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딜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딜레이 되지 않고 올해 안에 끝난다라고 가정하면 올해 3분기, 4분기에 나와야 되는 배터리 프로젝트들이 110조 원이 넘어가는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글로벌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 비딩에 참여를 하고요. 예. 규모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스텔란티스라는 이제 OEM 그 자동차 업체,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이제 다임러라는 업체가 이제 물량 기준,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수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친한 배터리 셀 업체들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비딩 들어가서 샘플 제출하고 가격 제출하면서 비딩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비딩 결과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니까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네. 자. 아까 이거 질문 꼭 제가 까먹기 전에 해야겠네요. 네네네. 아까 실시간 채팅창에 한 두세 분이 도요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우리 네네. 위원님의 뷰를 듣고 싶은가 봐요. 아, 네. 일단 가장 먼저 시작한 업체고요. 예. 사실 전고체 그러니까 배터리에 투자한다라는 발표를 했고 뭐 16조 원이었나요? 그 금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금액을 전부 다 전고체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토요타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시장의 성장률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타 같은 경우는 천천히 전고체 개발 배터리 개발하면서 뭐 침투율이 천천히 올라온 나중에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테슬라, 폭스바겐을 포함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들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든 업체들의 수요 증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좀 조급함을 느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가봐야겠지만 메인스트림이 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터리를 보면서 예전 반도체 시장 생각도 많이 나요. 반도체라는 게 결국 정해진 미래라는 건 다 알고 있었었는데 그때 물 들어왔을 때 바로 놓아젖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다가 규모의 경제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시장에 퇴출한 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배터리도 지금 다들 주저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럴 때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뭐 해외 증설이라든가 뭐 생산 설비의 증설 이런 분위기는 어느 업체를 좀 더 주목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린 표에서 그대로 좀 더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되게 큰 규모의 그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배터리 공급 시점은
24년입니다. 24년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발주를 주고 이제 공장을 짓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시점은 24년 초에 보통 다 진행되는 비딩들이고요. 지금 매출이 발생되는 배터리들은 2020년이죠. 2020년, 21년, 23년 나왔던 이제 그런 수주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이제 해외 증설을 사실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특히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그 중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치 수주를 네. 한꺼번에 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공시들의 대부분이 2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배터리 셀 수주 24년부터 공급되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아직 소재가 확정이 돼서 뭐 중장기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업체가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 수주를 주면 당연히 이 소재 업체들한테 24년 이후에 물량의 중장기 고객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겠죠. 두 번째로 이제 1차 사이클이라고 했던 제가 20, 21, 23과 22와 다른 게 예. 다 국내에 웬만하면 투자를 했었습니다. 예.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예. 편하니까요. 국내 이제 원가 관리도 잘 되고 많이 해봤던 공장이니까.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업체들이 많은데 이제 최근의 움직임들은 해외 유럽이나 미국 지역으로 진출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고객사들이 요청을 할 거고요. 예. 우리 옆에서 좀 편하게 생산해 달라라는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키로 보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네. 전기차 수요가 예측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예. 예측이 되면 예. 그 물류 기간과 배송 기간까지 감안을 하면서 충분히 여기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지금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한 대라도 더 팔려고 물량을 확 늘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예. 갑자기 다음 달에 물량을 10% 늘려달라는 요청이 올 수가 있어요. 소재 업체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고객과의 이제 레퍼런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옆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니즈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소재의 단납기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옆에 공장을 짓는 이제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자, 그 과정 에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보조금도 줘서 그 전기차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사회적인 인프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좋아지는 것도 다 좋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저하시는 대표적인 어떤 분들 중에 한 분은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주행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자기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라는 네. 분들이 계세요. 뭐 이걸 기술 혁신의 대표적인 한 측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술 혁신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한 2, 3년 전에 봤던 이 각 소재별로의 기술적인 로드맵들의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몇 개를 가져오긴 했는데 네. 이것도 결국은 수요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예. 대표적인 예가 제가 전해질이라는 소재, 배터리에 예. 사용된 전해질이라는 소재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이제 전해질의 종류가 두 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쓰던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제품이 그러니까 더 성능이 좋은 게 좋아지는, 있는데 문제는 예. 5년 전에는 가격 차이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서 예. 고객사들이 이걸 굳이 안 썼어요. 근데 문제는 수요가 너무 좋아지니까 저희 메탈 가격 오르듯이 이 원래 쓰던 전해질의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가격이 붙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구간에서는 고객사들이 굳이 이전 거를 쓰기보다는 이 다음 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니즈들이 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적인 혁신들이 좀 빨라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LFP 배터리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수요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배터리 셀업체도 굉장히 잘하고요. LFP 예. 쪽에서 이제 기술 개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문제는 LFP는 양극재의 구성을 가지고는 추가적인 배터리 성능 개선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NCM이나 NCA 대비해서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재 쪽에서의 기술 혁신들을 좀 더 빨리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전해질, 새로운 전해질을 쓰는 것도 중국 업체들이 먼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직은 좀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진 않지만 음극재를 실리콘을 섞어서 만들어서 주행거리를 늘린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점은 결국 저는 수요라고 보는 거고요. 수요. 이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우리 위원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한국 배터리 요즘 왜 자꾸 터지냐고. 아, 네. 거기도 뭐 하나 한 말씀 해주시죠. 좀 조심스러우신가요? 네, 일단 제가 LG 화학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그렇죠. 아니고요. 일단 네, 삼성 네, SDI만 네. 커버를 하고 네, 있고. 알죠, 저요. 네. 네, 잘 해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애국적인 마음인가요? 아니면 실제 약간 그런 어떤 감 저 뭐죠 근거도 있으신 건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터리는 네. 배터리가 터지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배터리라는 제품이 완성되면은 이거는 네. 터지지 않아야 배터리입니다. 사실은 터지지 않아야 배터리다. 예, 기본적으로 예. 가져야 되는 성능이에요. 안정성이라고 예, 하는 예, 것들은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단기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조금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이제 아직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요. 예, 이 다음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해결해 나가기를 이제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저는 이런 관점도 있어요. 뭐 이건 뭐냐면 저야 이제 예전에 국가기관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뭐 또 개인 매체들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약간의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일파만파 그게 커져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과연 100% 우리보다 더 안전할까? 그게 아니라 거기는 여러 가지 언론이 좀 차단이 되어 있고 누를 수 있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차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우리도 아무 뭐 불협화음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잘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 뭐 감사합니다. 텔레그램에서만 좋은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 너무 그 친절하지 않게 아, 데이터만 올려서 네. 네, 항상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뭐, 아닙니다. 많은 도움 되신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결론을 내주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 배터리 시장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전망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국내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배터리 섹터를 우리가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더 담아야 됩니까? 네, 저는 작년 4월 달에 첫 산업 보고서를 이제 같이 이제 코어그룹 작성을 하고 나서는 수요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한은 계속 비중 확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아까 제가 정말 처음에 보여드린 그 수요와 침투율을 이 섹터의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훼손되는 거는 그 누구보다 빨리 체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은 계속 단기 주가 조정에 그칠 거고 결국은 이거죠. 수요가 좋으니까 침투율이 좋고 수요가 좋으니까 업황이 타이트해지고 업황이 타이트해지니까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업체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 대비해서 계속 좋아진다라는 게 결국 이 수요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비중 확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사실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제가 매크로를 너무 안 보고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을 좀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예. 이제 그런 걸 제외하면 장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금 산업은 연초에 봤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업황은 월 단위로 갈수록 계속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아직 물어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남았군요. 네네. 자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가슴 뜨거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삼성, SDI, 그 다음에 LG, 뭐 그 다음에 애플, 뭐 이런 설왕설래들이 있어요. 네네. 뭐 이런 거 뭐 저희가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테슬라와 삼성 SDI 얘기는 조금 요즘엔 안 나오고 있고요. 네, 한창 작년에 나왔다가 요즘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이요. 네. 애플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애플은 좀 너무 나중 얘기여서. 야, 이거 뭐 네. 어떻게 이게 뭐 이런 거에 무조건 그냥 저희가 소문에 산다라는 소리도 하지만 너무 성급한 거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업 멀티플을 확장시켜 준 역할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다시 강조드리려고 다시 띄어놨는데 네. 진짜 나올 것들. 네. 지금 여기도 굉장히 큰 규모의 발주가 나는 거예요. 스텔란티스라는 업체나 뭐 GM, 폭스바겐, MP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먼저 시작했던 업체들은 두 번째 발주를 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 그다음에 뒤늦게 시작했던 대표적인 게 토요타. 나중에 이제 올해 들어서 엄청 공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토요타, 스텔란티스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후발주자들이 1차 발주를 내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스타트업들. 이게 사실 이 시장을 테슬라가 열었는데 네.
스타트업 회사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다 중국 업체들이잖아요. 예, 후발주자들은. 예.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루시드 상장되어 있고 스펙으로 상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비안도 11월 25일 상장이거든요. 여기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 이런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에 좀 더 집중하시고 뭐 애플 이런 뉴스에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의 멀티플을 조금 더 이제 올려주는 이벤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급변하는 어떤 시장들은 소문도 많고 이슈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위원님께서 자주 나와주셔야죠. 아, 네, 자주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뭐 정치하시느라고 바쁘시더라도 농담이고요. 종종 나와서 특히 배터리 우리나라를 앞으로 대표할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국가도 발전하면서 우리 투자도 더욱더 주머니가 커지는데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